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내 편이신 여호와입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큰 뜻이 계시기에 새로남 교회가 벌써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림동에 성림 지교회를 11월 24일에 세우셨고 또한 어제 2019년 12월 7일 날 부평 성림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큰 뜻이 계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교회가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이곳 성림교회가 또한 역사하는 것 똑같은 것을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칼빈이나 멘트헨리 등 이 본문은 본시는 다윗이 기록하였다. 다윗이 극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기록한 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본문 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한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 편이신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어요. 내 편이신 여호와는 첫째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해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한절 한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선하셔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네,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을 보니까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예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나의 일거일동을 저울질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삼아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택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니까 그 백성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자를 욕을 했대. 여러분, 욕만 한 게 아니에요.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3차 침략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궁전이 말이에요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말이에요. 귀인들은 막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천한 백성만 남겨놔서 포도원지기 농사지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비참해요. 시드기야 20대 왕인데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11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텐데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증가해도 듣지도 않고 또한 느부갈네살 왕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드기야 왕이 그냥 두 눈이 뽑혀 그리고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철학한 신세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후에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이방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아,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이 고레스가 거기에 잡혀온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가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메시아가 오신다. 선자들이 증거했는데 마침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세상 속에 있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확 뒤집어졌지만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운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문이 많든지 없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훔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심심했어서 보복하시고 투기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 13절을 보면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래요. 재판관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아니,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 이곳에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왜 매일 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북북북북 가르시고 불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죽어.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또 한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편이신 여호와는 두 번째,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건져 주셨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겠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또한 근심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대. 우리를 일단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내 주시겠대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시편 107편 6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107편 13절 19절에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신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요,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심각해졌어 이제. 그래서 진작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곤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권염하여 주셨대.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모세의 동역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퍼붓잖아요.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을 딱 구별해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열 가지 재앙을 퍼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가 지겹게 하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라 가르라. 그래 그대로 순종했더니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지켜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싹 수장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중단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단 잡족들이 있었는데 모세에 속하니까 이들을 다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툭하면 원망불평, 툭하면 원망불평 대적하고 그런 자들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일을 거울 삼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장정들, 싸움터에 나갈 자들 60만 3,550명이야.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호 살아남았지 몽전히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대로 몽전히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했던 부모들,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약속의 땅은 자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녀들이. 응?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자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항상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했어요. 응? 항상.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서 어떠한 일이 딸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사도 기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 보려 그리고 헛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스타롤 이런 곳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이 남겨놓은 족속들에게 그냥 팔아버려. 팔아. 그러면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그냥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사를 통해서 그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한 히스기야가 아스르왕 산헬림이 여호와를 해방하는 그 편지를 딱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이 12살 때 왕이 되었어. 15년 연장시켜 줬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데도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죽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그래요. 우리 성림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두 달 되었을 때 문제가 다 터졌는데 저녁 예배 드렸을 때예요. 문을 딱 잠궈놓고 이 앞에서 내가 대성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성 통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딱 한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니까. 하얀 옷을 입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363장을 부르고 탁 깨어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기도의 응답은요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그냥 열이 그냥 40도 넘어가지고 그냥 온전신을 떨어. 온전신, 전신. 어? 달달달달달달달달. 그 밤중인데 어떻게. 꽉 잡고 기도했잖아요. 막 부르짖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0대 죽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매달렸어요. 근데 그 40대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후배 죽었어요. 보라요야, 보라.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 손발이 말짱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참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심으로 세 번째는 내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요. 사람이 나게 어찌해?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봐봐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돼.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보응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겠대. 자, 그 다음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기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함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낫대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이 나라 지도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대.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여기서 보니까 나를 애워싸고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어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같이 소멸시켜버린대.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께 계시도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으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으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딸이 받았어.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이화대학 합격! 서해담 밑받침 못 입고 아예담 밑받침 을 과. 꿈속에서 이화대학 합격이래. 아, 성악가로 인도해 줬잖아. 누가 알았어? 이과인데. 그러니까 이과니까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자가, 아니, 이 가족은 왜 모를까? 왜 모를까? 뭐를 몰라? 뭐를 몰라? 어? 그러니까, 아, 예진이가 음정 박자 정확하잖아요. 아, 성악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 자기가, 어,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좋은 교수를 한번 소개해주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환자를 딱 보는데 어떤 아이가 왔는데 너 어디 합격했냐? 이화대학 성악과에 합격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암흑에게 배웠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잘하는 남성갑 창단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양쪽을 구경을 배웠잖아요. 어? 양쪽에서 어? 아 그러고서는 원서를 이화대학에다 딱 내고 돌아오는데 하,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막 울고 갔거든요 또. 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언니가 쪽지를 하나 딱 손에다 쥐어주고 막 달아나더래. 그래서 쪽지를 딱 폈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마마 천사가 따로 없어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천사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각자 각자에게 언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거야. 나에게 향하신 말씀. 우리 각자 각자에게 향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이신 여호와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으면 큰일 나요. 지옥가 지옥가 어?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고통 중에 어떠한 근심이 있달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으로 세 번째는 내가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꼬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 각자 각자 내 편이시라는 것을 늘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